본인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직장 생활은 그래도 나름 한다는 하지만은 예. 본인이 마음을 잡질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아, 예.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인지 못하고 있는 일인지 그런 갈등도 굉장히 많고, 예. 무조건 이해하지 말고 마지막 터트려 얘기해. 아?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 눈치를 보니 주눅이 들어갔고, 이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 본인의 우리 정씨 자손나비가 어찌 됐든 어떠한 정체성의 혼란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맞아 안 맞아? 예, 맞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예. 그래서 그런 걸로도 많이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사람 눈치를. 예, 요새, 그니까, 지금, 이 하는 일이 저한테도 적성에 맞는지, 그러니까. 안 맞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사람 만나는 것도 예. 어떻게 만나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예, 그것도 잘 모르겠고. 지금 그러고 있어. 예. 아이고, 그게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보다 이게 어떤 설명이 그냥 너무 만나는 게 좀, 두려워? 예. 만나려고 만날 때마다 그냥 만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기고 똥파리가 꼬이고 그려? 예 그러고 잘 다가가지를 못하고 아이고. 우리 어쨌든 우리 그 정씨 자손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일을 아예 못하는 것 같진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예. 일하는 거에 있어서 막 잘한다 이건 아니어도 네. 너 이거 못해 이건 아니야 또.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뭐냐면 어쨌든 내 적성이 맞나 안 맞나. 그거는 지금 따지고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나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지금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는 거지. 본인 성향은 뭐냐면 그냥 숨고만 싶어. 어디 자리가 있으면 구석에 가서 숨고 싶고, 사람 많은데도, 사람 많으면 한쪽으로 나라 사람들이 나를 안 쳐다봤으면 좋겠고,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 아니야? 아, 그러고, 자꾸, 예, 살고 싶은 생각도 나 하나 안 들고, 물어볼게. 올해 마흔이잖아. 예. 지금 44, 45세에 누가 돌아가셨어? 집안으로? 어머니가, 그때부터 더 심해졌지. 예. 예. 왜냐하면 우리 정씨 자손나비가 어쨌든 성향도 소극적이고 뭐 이런 사람인 건 맞아. 소심한 것도 맞는데 그때부터 상문이 들면서부터 본인 자체에 이런 더막 나. 내가 불안감이라든가 사람 눈치 보는 거 이런 게더 심해졌단 말이지. 그리고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네.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독도는 우리 땅인 것처럼 본인 혼자 뚝 떨어져서 혼자 있는 외톨이 외 떨어진 섬처럼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수전이 굉장히 많거든. 그냥 저 혼자 그냥 살고 싶으니까. 근데 그 성향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더 강해졌다고. 근데 우리 정씨 자손나비야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본인이 뭐 일찍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사주팔자고. 안 죽어 오래 살껴. 그래서 본인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서, 이런 상문증, 뭐, 어머니 이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진호기는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본인의 마음도 안정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라든가, 일은 그래도 잘한다니까. 원탑은 아니더라도, 예. 일은 하고 잘해. 내가 맡아진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내가 예.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있다고. 예. 근데 본인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이 일이 맞나 안 맞나.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본인이 뭐 다른 일을 할 줄 알아? 아니요. 난 봤을 때 본인이 재줄이 그 일 하는 거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걸로 보여. 응? 근데 처음에는 그게 내가 내 업이 지금 하고 있는 업이 내 생업이고 그나마 그래도 내가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한 걸로 보이거든. 네. 응? 근데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응? 그리고 어머니의 그 상문증이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더 많이 바닥으로 떨어졌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그거는 좀 본인이 깊이 생각을 해서 어머니 진호기는 꼭 해줘야 되는 걸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있어. 지금 그만한 자리 없다고 얘기가 나와, 본인 자리가. 아. 어? 본인 일하는 자리가, 예. 그냥 허접한 자리가 아닌 걸로 보여, 내가 봤을 때는. 예. 어?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자리. 예. 그런 자리야, 내가 봤을 때는. 예. 맞지? 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 새끼가. 한참 나보다 어려. 어? 남들은 대가리 터져가면서 막 저기에서 들어가려고 환장한 자리를 너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 정시 자손나비가 돼 있잖아. 처음에는 그 자리에 흥미를 느끼고, 어? 그 자리에 가서 처음에는 기쁨도 느끼고, 어? 희열감도 느끼고 그랬던 자리란 말이야. 근데 자꾸 나이가 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사람 상대하는 게 내가 스스로 어렵다 생각을 하니까. 막말로 네가 본인이 미안해요. 말을 낮춰서. 네. 본인이 이 자리를 떨치고 나가 무슨 일을 할 건데? 애들을 가르칠 거야? 아니요. 어? 가르치는 거 댐뱅이여 본인. 어? 뭐 할 줄 아는 거는 오직 그거 하나. 네. 그거 하나뿐이고 어? 본인이 평생의 업으로 생각을 해서 이 길을 걸어갔단 말이지. 처음에. 그 초심을 잃지 마. 예. 어? 자리 그냥 있고 해. 자신감 있게. 예. 어?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왜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셔. 어? 일은 조금 내가 내년 수전 되면 자리 변동은 있을 거야. 내년 초나 뭐 이때 되면. 아. 어? 자리 변동 하고 나면 조금 마음수는 좀 더 편해질 거야. 예.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생각할 땐 너무 과한 걸 부여받고 내가 과하게 일하고 있나. 예. 그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거거든. 어? 근데 자리 변동하고 나면 좀 마음이 수월해질 거야. 알겠어요? 예. 그리고 엄마 진욱이는 꼭 해. 알았지? 예. 그리고 또 보시면 사람을 지금 아예 안 만나고 있는 거야? 예, 여자친구는 없거든요. 아예 안 만나고 있는 거야? 예, 만나고 싶어도 이게 만나지가 않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누가 너를 만나겠냐 이렇게 눈치 보고 주눅 들고, 어? 자존감이 떨어져 갖고, 어? 그치? 예. 좀 잘, 웃으면 얼마나 이쁘니, 어? 잘 웃고 눈치 보고 그렇다고 뭐 본인이 얼굴도 더럽게 못생긴 것도 아니고, 어? 예. 본인 외모에 갑자기 생각, 외모가 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 어? 제가요? 어. 아, 예. 안 떨어져. 어? 좀만 가꾸면 돼. 여자고 남자고 가꾸기 나름이야. 나봐, 맨날 쌩얼 다니다 오랜만에 내 메이크업도 받고 기분 전환 겸. 아, 예. 응? 본인도 조금 돈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옷도 좀 치장을 하고, 어? 머리나 이런 걸 치장하고 나면 나를 봐줄 사람이 있어. 본인 혼자 살이 아주 팔자 아니야. 예. 아직 짝이 없어서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 걱정도 하겠지만, 예. 어? 본인 자체가, 어? 혼자 살 팔자는 아니다. 사람은 옆에 있다. 응? 알겠어? 예.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 응? 여자친구를 찾는 건지, 뭐를 찾는 건지. 응? 왜? 그냥 제 그냥 사람 찾는 거죠. 자존감을 높여 좀 자신감 높이고 사람 대화할 때도 말에 힘을 줘서 얘기를 해야지. 응? 막말로 본인 친구 중에 더 못생기고 직업도 아차는 친구들도 시집장가 잘 가고 하잖아. 예. 응? 예, 저한테 응.
친구 자체가 없으니까. 남자친구도 없고. 다 친구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신감 있게. 그러고, 왜 자꾸, 사기를 당하는지. 딱 사기 맞기 딱 좋겠어, 지금 상황이. 본인이 사람이 그립다 보니까 어떻게 다 믿어버려, 처음에 마음을 줘버리면. 그치? 그거 행복해서 뭐 좀 부탁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 잃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야. 딱 끊을 때는 끊고, 예. 내가 안을 때는 안아야 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다 내가 모두 다 안으리. 응? 그러고 있거든? 예. 조금 본인이 단단하게, 조금 마음을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어. 예. 알겠어요?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 그치? 예. 응?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사람으로, 사람도 얻고 싶은 건 사실이고, 응? 그렇잖아? 사람을 내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사람을 얻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예. 무조건 다가온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는 마. 그 한마디에 사탕발림에 혹해서 다 믿지 말고. 예. 응? 알겠어? 예. 그러니까 조금 오래까지는 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른, 여섯, 조금 시일은 걸리겠다. 내 짝을 찾는 거는 시일은 걸리긴 하는데 마흔 하나, 마흔 둘은 돼야지 본인의 짝이 매필이 나타날 것 같아. 남들보다 좀 늦게 가는 사주팔자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시일을 기다렸다가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알았지? 예. 그 하나 물어볼게. 지금 뭐 관제된 게 있어? 관제요? 네,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있는지. 어디가 장애가 있다는 거야? 지적이요.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장애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게 경계선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다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자격지심 갖지 마. 응? 좀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응? 근데 요새는 근데 사람들이, 여자들이 근데 장애인 별로 싫어하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로. 안 그런 사람도 많아. 우리 집에도 있어. 사촌동생이. 걔는 좀 많이 심해. 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 만날 거 다 하고 하더라. 걔는 원체 활발하니까. 본인도 성격을 좀 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 갑자기 너 오늘 성격 바꿔 그런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여기로 문을 나가는 순간 바뀌진 않아.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 네. 어? 그러니까 우리 정치 자소나 주눅 들지 마. 아니 네가 여기서 도둑질을 했니? 뭐 사람을 죽이기를 했니? 그런 죄인들도 고개 빳빳이 들고 잘 돌아다니는데 네가 뭐가 모질라서. 어? 예. 당당하게 웃고 사람들이 쳐다보더라도 웃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꼬이게 돼 있는 거야. 예.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느낌에 아, 이 사람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멀리 하고 예. 그런 걸 하라고. 너가 그냥 사람 외롭고 그리워서 난 얘가 잘해주니까 무조건 나도 얘 말을 다 믿어야지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앞으로. 알겠지? 예. 응?